월드컵은 세계적인 축제죠. 이번에 16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 대표팀의 선수들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하여 며칠 전 당당히 한국에 입성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월드컵에 주목하고 있고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입국에도 눈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때 선수들이 통해서 들어오는 공항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선수들이 입국하며 팬들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의 하늘길로 통하는 관문으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거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게 되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처음으로 문을 연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벌써 21년이 지난 것이죠. 현재는 전 세계 항공사 63곳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 중이며 이용객 수는 전 세계에서도 최고로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항공업계의 평가기관인 스카이트렉스는 매년 전 세계 탑 100 국제공항을 선정하여 순위를 매기는데 인천국제공항은 언제나 최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고는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제공항협의회 역시도 공항의 서비스와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은 1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뽑힐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인데요. 원래 인천공항은 4개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8년 확장 공사를 하면서 제2터미널까지 지어져서 더욱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설립된 이후로 2001년부터 여태까지 인명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로 인해 2021년 스카이트렉스에서 주최한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또 한 번 우수한 공항으로 뽑으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역 우수 공항상과 최고 보안 검색 공항상을 인천국제공항에 수여했고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최고 품질의 서비스와 설비를 자랑하다 보니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승무원들에게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서 일상을 보내는 승무원들은 전 세계 곳곳의 공항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경험한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전 세계 공항들 중 처음으로 고객 경험 인증 프로그램의 최고 단계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이는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주는 것으로 최고 단계가 5단계인데요. 국제공항협의회는 폴란드 크라프루 항공박물관에서 ACI 고객 경험 글로벌 서밋을 주최하여 이 인증패를 인천국제공항사에 주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공항 중에 최초인 기록이니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성과에 세계 주요 공항 관계자들은 놀라워하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국제공항협의회는 2019년에 고객 경험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공항 인증 프로그램으로 국제공항들의 시스템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마치 미슐린 가이드처럼 해당 공항에 대한 가치가 결정되어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인증 시스템의 4단계를 최초로 획득한 건 역시도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9월에 획득한 성과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올해 최고 등급인 5단계 획득에 성공한 것입니다. 국제공항협의회 사무총장인 루이스 펠리페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하여 찬사를 보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고객 중심이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잊지 않았고 공항산업에서 이러한 원칙을 잘 적용하여 다른 공항들이 여기서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공항 서비스가 더욱 경쟁력을 강하게 갖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 평가에서 대단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문을 연 2001년으로부터 4년 뒤인 2005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연속 12년 동안 계속하여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고객 경험 인증 프로그램의 최고 단계를 인증받은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전 세계 최초이며 공항들의 최고 기준을 다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이번 성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인천국제공항의 고객 맞춤 서비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0년 처음으로 입출국 고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거쳐가는 과정을 표시하고 설명해준 고객 여정 지도를 발간했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게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고 쉽게 자신들이 경험할 공항 서비스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의 고객을 상징하는 가상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인천공항 고객의 특성과 예상되는 행동, 심리적인 상황 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방역에 더욱 힘을 써서 ACI 공항 방역인증을 3년 내내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실제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남기는 리뷰 역시 최고라는 칭찬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외항사의 승무원 등 공항이나 항공산업 관계자들의 리뷰는 더욱이나 좋은 말들로만 가득한데요. 승무원들은 항공 스케줄 때문에 내려선 공항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숙박하는 동안은 분명 휴식 시간이긴 하지만 갑작스런 콜이 생기면 곧장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공항 근방에서 숙박을 해야 하죠. 인천공항은 이런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공항이기도 합니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은 다양한 편의성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을 극도로 선호하고 그래서 승무원들 사이 경쟁률도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외항사 소속의 승무원은 최근 인천공항을 다녀와 자신의 경험담을 SNS에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스튜어디스인 그녀는 코로나 기간 이후 비행이 재개되면서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이 워낙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공항이라서 가기 전부터 기대치가 높았다고 해 아쉬워하면서도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에 대해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그 규모부터 압도할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에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고 공항 내 온갖 시설이 모두 있으며 편의점이나 면세점 등 필요한 것이 모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 근방에 숙박을 하면서도 공항 내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즐길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수많은 스튜어디스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최고의 공항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공항을 다녀본 승무원들에게도 인천국제공항은 말할 수 없이 뛰어난 공항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죠. 또한 외국인들이 나오는 방송에서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찬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일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독일인들은 인천국제공항을 보면서 그 거대한 규모의 논란의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환전 등 모든 절차를 공항에서 완료하면서 공항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는데요. 마치 다른 세계 같다고 할 정도였죠.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스템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층 뛰어난 진일 보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서양인들도 이러한 상황에 무척 놀라는 경우가 많죠. 미국의 방송인 CNN도 아시아 공항이 여행 방식을 바꾼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최첨단 기술과 초현대적 공간이 터미널을 그 자체로 목적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예술, 문화, 휴식 등 다양한 시설에 주목하면서 얼마나 발전한 공항인지를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워낙 빼어난 인천공항의 설비와 서비스 덕분에 한국인들은 공항을 가장 발전한 최첨단의 장소로 여기면서 편안한 입출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인천공항은 계속하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세계 최상위권의 공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